그리고 4-4 욕심내지 마세요. 어딨더라? 찾아보도록 하지요. 어딨더라? 하나 먹고 요런 데 있을 것 같았어. 그렇지. 7 AM 얘를 밀고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먼저 공간을 확보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남은 곳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제 시계를 찾아야 되니까 시계 찾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계는 아마 요런 데 있지 않을까요? 얘를 밀고 요런 데 없네. 어딨니? 아, 요런 데 있나? 어디 있을까나? 아, 마지막에 있나 보네. 저기밖에 자리가 없네요. 가봅시다, 그럼.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 여긴가? 아닌데. 어딨지? 시계를 못 찾겠네요? 여기 있구나. 아까 여기 친거 같은데. 시계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나가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차가운 심장을 건너서 빗줄기로 가주세요. 4다시 아니지. 3-3 힘의 이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잘 몰라서 찾아야 돼요. 어디 있는지. 천천히 찾아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석 있고요. 여기 있나? 찾았다. 여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내려가면은 안 되니까 왼쪽으로 들어가서 두세요, 그냥. 그리고 이번 스테이지는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얘는 여기밖에 있을 수가 없는 애라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뿌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얘 자리니까 여기 두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서 이걸 먹고 나서 다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쟤를 둘다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알았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이고. 알았다고 한게 그거라니. 안 돼, 나가지 마. 오, 다행이다.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일단 넌 여기 서 있고, 이렇게 와서, 일단은 오른쪽 친구로, 쟤를 뽀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이렇게 내려가서 얘부터 뽀샤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른 왼쪽에 있는 금색 구슬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나와서 돌아서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그걸 드셔주세요. 그리고 자꾸 헤매는데 이렇게 해서 열로 들어가 주세요. 보시고 이렇게 대충 이런 방법인데. 퍼펙트는 여러분이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펙트까지는 아직 확실한 정립이 안 돼서 일단 그렇게 깼고요. 방식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시계 찾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찾자 시계 책자 찍찍찍 시계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나? 여기도 없네. 그럼 뭐 여기도 없고. 있을 만한 곳이 어딜까요?
정도. 여기도 없네. 그러면 어디가 남았을까나. 여기도 없네요. 어딨지? 어디 있는 거니? 여긴데. 여기 있다. 시계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나가서 다음 레벨로 가보도록 하지요. 4-3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잖아. 흠, 얘를 밀면 한 칸이 더, 여기 있다. 그래. 여기 있을 것 같았어. 9am. 9시네요. 아침 9시. 시계부터 찾아놓고, 게임을 시작하죠. 29번에 들어가는 거면 꽤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아직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와서 여기로 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성공! 이제 다음으로 포지티브 에너지에서 두 번째 레벨의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처럼 어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죠. 통통 보석인데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먹도록 하죠. 보석 먹었고 이제 찾아봅시다. 어디 있는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다. 어우, 감이 안 왔는데. 기침이 나올랑 말랑. 나올랑 말랑. 나올랑 말랑 하는데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난감할 수가. 시계부터 찾아볼까요? 시계를 찾아서. 시계야, 어딨니? 못 찾았다, 결국. 시계야, 어딨니? 시계는 못 찾겠다. 시계는 뭐좀 이따 찾도록 하구요. 일단 하나는 버리고, 얘를 데려와서 미시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됐다. 이렇게 데려와서 얘를 그럼 못 쓰잖아. 아, 쓸수 있네. 멍청이네. 바보네요, 저.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구나. 돌아가면 되는구나. 기다려봐. 여기서 얘를 먼저 막아두는 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이르게 왔고 얘부터 버려주시고 여기를 막고 나서 오시고 이거 불빛 밝혀 놓으시고요. 얘를 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 희생하시고 먹고 오세요. 아, 이게 아닌데. 불을 껐어야, 아, 끌 수가 없네요. 바보네. 다시 하도록 하죠. 띠용. 시계를 못 찾았는데, 시계 한번 찾아볼까요? 안 돼! 안 돼. 시계 찾아야 된당 말이야. 시계 찾아야 된당 말이야. 찾았다. 시계 찾았고, 나가기. 3-4. 여기도 찾아보도록 하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았다. 뭐야? 보석이잖냐?
찾았다. 여기 있네. 아주 간단하게 찾아버렸죠. 오잉? 이거 12탄이네요? 12탄을 먼저 하고 11탄을 찾아보도록 하죠. 머리를 써야 될 것 같네요. 딱 보니까 14번.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드는 스테이지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쉽네. 시계를 찾아보도록 하죠. 시계찾기 시계찾기 사망 시계찾기 여깄다. 이렇게 12탄을 클리어 하고요 11탄을 찾아보도록 하죠. 11탄이 어딨지? 2다시 3 이게 11이네요. 제가 이걸 확인을 못해서 여기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어디 있니? 저긴 아마 보석일 텐데. 일단은 지금 했던 대로 다시 해서 저긴 일단 열어주고 내려주시고 입구는 어디 있을까나. 여기 있을 것 같다. 역시 11탄입니다. 길이 일단은 이걸 먹고 여기서 정해야 되는데요. 위가 아니라 아이고 여기가 아니야. 왼쪽으로 가야 돼요. 시작하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뱅글 돌아서 여기를 뚫어주시고 이걸 드시고 내려가세요. 미세요. 이렇게 하면 깨는 건데 우리의 목적은 안돼 안돼 시계 구해야 된단 말이야. 다시 가게 해달란 말이야. 시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시계를 찾아봅시다.
안 돼.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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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다. 어딨니? 여깄나? 알겠다. 모르겠다. 여기서 얘를 먹고 다시 나와서 시계의 위치를 찾아봐야겠다. 아, 내 동전. 저기 있어? 진짜 간다는 데 있었네. 아우, 억울해. 일단 시계는 여기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끌 수는 없기 때문에 동전을 써서라도 시계를 찾았어요. 바로 13레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자, 어디 있느니? 여기 있다. 빙고. 이제는 PM으로 바뀌었네요. 1PM. 13. 그럼은 왼쪽과 오른쪽은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시계부터 찾아보도록 하죠. 시계는 여기 있었습니다. 시계에도 레벨과 똑같은 숫자의 시계가 적혀 있네요. 해서 이렇게 클리어. 이렇게 해서 대충 절반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동영상을 끊고 여기서 동영상을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